출발하고 있는 여기는 의성 마늘시장입니다. 이 길은 28번 국도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의성 중앙길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도 28호선 남행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오가 좀 넘었는데도요. 아직 비가 그치질 않고 안개, 비안개가 지금 고루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일반국도 제28호선에서 길을 바꾸어 오늘은 산수유 마을로 알려진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일대를 한번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 봄비 속에 산수유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구경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도동삼리 원흥골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전방에 로터리가 있습니다. 이 로터리 지점에서 3시 방향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비안개가 점점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마치 삼각형 형상으로 된 오토산 꼭대기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산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안개가 짙습니다. 길 좌우는 반듯하게 정리된 마늘밭입니다. 여기는 모두 마늘밭입니다. 마늘싹이 비를 맞아 더욱 파릇해 보입니다. 이따금 다니는 길인데도 이 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길을 두고 번호가 없는 이런 길을 두고 나그네가 시리즈로 올릴 때 제목이 경북의 번호 없는 샛길이라고 합니다. 좌우에 너른 마늘밭이 있는 터여서 여기에 농기계를 비롯한 어떤 농사용 농기계가 골목골목 이렇게 논 사이로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속도 30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왼쪽 산 기슭에도 산수유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꽃이 노랗게 피었습니다. 지도에 마을 이름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오롤이고요. 시골에 아이들
아이들 수가 줄면서 지금 바닥에 보면은 노인 보호 구역, 예전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게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번호 없는 새끼를 다니다 보면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말보다 노인 보호 구역이라고 쓰여진 곳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골에는 어린이보다는 노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번호 없는 샛길과 국지도가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사곡면에서 산수유 마을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직은 그 지점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반대 차선에도 노인 보호 구역이라고 쓰여진 걸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늘밭과 벼농사를 하는 땅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길 옆에, 여기도 길 옆에 산수유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꽃이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약 100여 미터 지점, 왼쪽입니다. 100여 미터 지점에 마을 쉼터가 있는데 저기에 조립식 육각정자가 있고 로거스 두구루가 있습니다. 저기서 옛날에 나그네가 집 없이 길 위에 삶을 살죠. 저 로거스가 있는 쉼터에서 여러 밤을 잔 기억이 여기를 지나치니까 새삼 생각이 납니다. 이 마을에서 서남사로 갈 수 있는 문화 이전표가 지금 있었고요. 비가 조금씩,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쯤 오면은 굳이 산수유 마을이 아니어도 산수유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는데도요, 지금 오른쪽에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 따라 쭉 산수유 나무가 있는데 꽃이 피었습니다. 의성읍과 사곡면 경계, 여기가 경계 지점입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하천에 낚싯대를 들여온 사람들도 있네요. 이번에는 길 왼쪽, 길 왼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바로 산수유 나무입니다. 봄비 맞은 산수유나무 노란 꽃을 구경하며 지금 산수유 마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지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번호 없는 샛길과 국지도 79호선입니다. 국지도 79호선은 의성군에 어떻게 노선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단촌면에서 단촌면에서 전곡면, 옥산면을 거쳐서 사곡면, 바로 산수유
마을을 지나가는 길이 바로 국지도 79호선입니다. 이 길 옆에 심어진 산수유 나무는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어린 나무도 아닙니다. 바닥에 제한속도 30km 제한시키고 있고요. 자, 저 앞에 이제 보입니다. 저 앞에 국지도 제 79호선이 어떻게 방향을 이어지는지 나타내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빙계 계곡 14km, 산수유 마을 약 4.8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번호 없는 샛길에서 춘산 금섬 방면 79 국지도로 방향을 틀 겁니다. 이 길에서 3시 방향이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국지도 제79호선입니다. 국지도는 일반 지방도와 달리 국가 지원 지방도를 말합니다. 길 양옆에 여기도 역시 여기서부터 일정 간격으로 의성 군 사곡면 산수유 마을 진입하는 길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나그네가 주행하는 이 길 반대쪽에서, 즉 금성면 쪽에서도 산수유 마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그 저기 카톡을 달랑달랑 지워버렸나 봐. 그리고 내가 지금 하우스에 들려다 보니까 아직 안 왔고, 아 그래가지고 되게 우세국 택배는 오후 아까 얘기했잖아 12시 아니면 2시에 오니까 나 지금 여기 의성의 산수유 마을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 이제 봄비 맞으면서 산수유꽃이 어떻게 피었나 그거 구경하러 간다.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구경하고 들어가면 아마 그 새끼가 갖다 놨을 거야, 아마. 하여간 내가 받으면은 사진 찍어서 보낼게, 그려, 나 지금 운전하느라고, 나그네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전화한 사람이 어떤 걸 보냈답니다. 그 내용물이 참 재밌습니다. 그는 오늘 의성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을 알고 비가 오면 나그네는 달밤 말리기에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막걸리 먹기 좋다면서 막걸리 안주에 좋은 걸 보냈답니다. 어제 보냈고요. 우체국 택배로 보냈다고 하는데 우체국에서는 아직 문자도 보내지 않고 연락이 없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산수유 마을로 알려진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가 저 멀리 보입니다. 이제 실 영상을
실영상을 나그네가 좀 찍어야 하는데요. 와이퍼가 문제입니다. 비 오는 날은 동영상 촬영하려면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올보기 싫어가지고 나그네가 이렇듯 목소리만 사용하고 시도를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제 읍내에서 이 국기도에 접어든 길과 노폭은 같습니다만 이제 이 길은 그 길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길은 엄연히 국기도 제79호선이고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왼쪽은 산자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경작기도 별로 없고요. 여기에도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 쉬라고 산자락에 사각 조립 정자가 있는데 네 명이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듯 길가에 정자를 설치해 두면은 이 마을 사람들도 물론 쉴 수 있고요. 저렇듯이 아마 저들도 어쩌면은 이 빗길에서 비 오는 날에 여기 경북 북부의 의성군 사곡면 하고도 하전리 산수유 마을에 산수유꽃 구경을 오다가 저기서 점심 자리를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화전리 산수유 마을에 산수유 나무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길 오른쪽에 아주 좁은 도랑이 있고요. 도랑 따라 오래된 산수유 나무가 질비하게 아니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길 국기도 양 옆에는 먼 훗날 여기를 오는 사람을 위해서 산수유 어린 나무를 일정 간격으로 심은 것 같습니다. 줄기 굵기도 봐 심은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는 산수유는 지금 이 길이 도랑과 약간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산수유 나무가 물길 따라 오래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원래도 산수유꽃 축제는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다들 알 것이고요. 자,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의성군 사곡면은 그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은 3월 말에서 초순에 산수유꽃 축제를 준비하곤 했는데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 그 행사는 건너뛰고요.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저 앞에 경찰차가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가 바로 사곡면 산수유꽃 축제 주 무대가 있는 곳입니다. 나그네가 그런데도 좌측의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대로 산수유 마을에서 산수유 꽃을 제대로 보려면 지금부터 나그네가 주행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끝까지 나그네가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교회를 지나쳤고요. 여기 오른쪽에 사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주차장에도
차가 좀 보이고요. 지금 좌측입니다. 좌측. 물길 따라 우산을 쓰고 산수유꽃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낭만이 뭔지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최백호가 여기 구경 왔다면 저런 사람들을 두고 자기 노래에 딱 어울린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산수유꽃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니까 그 빛깔이 이 봄비가 꽃에 살짝 덮였을 수도 있는 먼지를 털어내어서 그런지 빛깔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볼만한 구간인데요. 지금 우산을 쓰고 이 산수유 나무가 쭉 오래, 그것도 아주 오래된 고목입니다. 고목들이 쭉 탐방하러 오는 사람은 바로 저길로 가야 됩니다. 나그네가 실영상을 산수유 나무 있는 쪽으로 바짝 틀어놨습니다. 이제 이 길은 경북의 번호 없는 샛길 중에 하나에 남아 산수유 길인데요. 번호가 붙어있을 것입니다. 1 아니면 2, 3 이런 식으로 산수유 길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쉽게 이 산수유 길과 도랑이 간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마늘밭도 보이고요. 자, 또 이 산수유 마을에서 가장 멋진 산수유 꽃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하면요. 여기서부터는 길 오른쪽 산 중턱까지 산수유 나무가 군락을 이룬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는 나그네가 자신있게 장담하는데 경북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 마을에 꽃 구경 온 사람은 이 지점까지 와야 됩니다. 아까 그 초입에 주무대가 있는 곳에서 돌아가면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아야 화전리에 산수유 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나그네처럼 운전하지 않고 우산을 쓴 앞에 두 연인처럼 어깨를 맞잡고 눈길은 저 건너편 산 중턱까지 군락을 이룬 산수유꽃이 피운 산수유꽃을 구경하는 멋진 커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산을 쓴 사람들이 보다 가까이 산수유꽃에 눈길을 맞추려고 지금 접근하여 만족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을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도 아름답고요. 우산을 쓰고 봄비를 맞으면서 구경 나온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다운 것 같고요. 아마 타지에서 경북 의성군 산수유 마을을 찾는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제대로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제대로 구경한 셈이 됩니다. 여기가 그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한 바퀴 돌겠습니다. 돌면서 이 마을 산수유가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을을 화면에 담겠습니다.
예전에 축제를 할 때 여기서 산수유 관련 주민들이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산수유 막걸리도 되겠고요. 뭐 산수유 효소 그런 것 따위였습니다. 자, 이제 나그네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 사곡면 쪽으로 차량 금지라고 했는데요. 나그네는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도 걸어서 우산을 쓰고 좀 불편할 텐데 우산을 쓰고 여기까지도 산수유 꽃 나들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저 앞에도 알록달록 우산이 우산 속에 머리를 감춘 사람들이요. 와, 여기까지 온 저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가는 5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어디에 두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길은 차가 겨우 한 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좁은 길 바로 옆에 산수유 나무가 이렇듯 있습니다. 나그네는 하여간 이 길 끝까지 넘어갑니다. 넘어간다고 말했으므로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이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고개를 넘어 사곡면 사무소까지 이 영상을 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올해도 산수유꽃 축제를 준비하는 곳이 바로 사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여기 사람들이 보입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저들은 정말 뭔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한 제법 가파른 언덕인데요, 이 언덕에서 내려보는 산수유 마을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와, 여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그네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행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보는 것 보고 돌아가면 그건 정말 허무하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행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나그네가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길은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겨우 차 하나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산길에는 이 산길도 없는 길 이름이 산수유길입니다. 그렇다고 산수유길 여기도 어린 나무를 지금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제대로 구경할 사람들은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나그네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에서 누가 반대 생각으로 이 길을 운전하고 올까, 나그네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아까 말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까지 와서 산수유 마을을 내려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은 아마 의성 사람이 되었건 그 어디에서 왔건 바로 좀 전에 저 지점에서 산수유 마을을 먼 풍경을 본 사람이라면 산수유 마을을 정말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 좁은 산길에도 이 나그네는
지금 산길을 운행하니까 산길이라고 하는데 사곡면에서는 사곡면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건 분명히 사곡면의 어떤 길이거든요. 바로 산수유길, 산수유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나저나 나그네의 처지에서는 반대에서 차가 오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산길에 불과합니다. 고도가 제법 있습니다. 높은 산길을 운전하다 보니까 나그네의 눈앞에 이제 비행기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예전에 맑은 날에 그것도 코로나19란 무시무시한 놈이 내 나라 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맑고 쾌창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 길을 다녔을 때와 사뭇 기분이 다릅니다. 봄비를 직접 맞지는 않지만 나그네를 태운 길동무는 직접 봄비를 맞고 있습니다. 봄비를 맞으면서 산수유 마을로 알려진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주 행사를 하는 곳과 가장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곳을 지나쳐 지금 이제 사곡면 사무소 쪽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길이 이제 서서히 내리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커진 소나무 같이 나는데 아마 저 소나무는 눈, 수분이 많은 눈을 맞아 저렇게 처진 소나무처럼 가지가 아래로 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산수유 꽃 구경도 잘했습니다만 지금 봄비를 맞고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도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산수유 마을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그네를 귀찮게 하지 않은 이런 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운이 좋아서 산길을 오를 때부터 다 내려올 때까지 반대에서 오는 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실도 나그네에게는 매우 매우 즐겁습니다. 자, 이제 길이 완전히 사람이 농사를 짓는 땅과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표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사곡면 사무소까지는 꽤 멉니다.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마을 명칭을 말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 여기는 길 왼쪽에 개나리가 또 질비합니다.
실제 산수유꽃과 개나리꽃이 같이 있는 곳에서 누가 구경을 한다면 개나리 꽃 색깔이 훨씬 투명도가 높고 돋보입니다. 정말 개나리 꽃은 샛노란 꽃인가 하면 그 옆에 산수유꽃이 피었다면 개나리 꽃색에 묻힐 정도로 개나리 꽃이 선명합니다. 이맘때 노란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개나리와 산수유나무와 생강나무인데요. 그 중에서 개나리가 맨 나중에 꽃이 핍니다. 하지만 그 세 나무의 꽃색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명한 것은 개나리입니다. 다음이 생강나무이고요. 마지막으로 산수유나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생각을 나그네에게 반대로 그 말은 틀렸다. 나는 진노란색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산수유꽃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을에 의성 모화지라고 고택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를 지나쳤습니다. 저 앞에 사공면 사무소가 보입니다. 사공면 사무소 앞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공면 사무소 앞을 지나는 길은 지방도 제912호선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번호 없는 경북의 샛길에서 바로 정면에 사공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위에 비를 맞은 태극기가 시원하게 나부끼고 있고요. 자, 바로 우체국 앞에서 이 번호 없는 샛길은 이제 번호 있는 길로 접어듭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방도 제912호선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사공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사공면 사무소